번째 가고 있어. 난 을지로 가가지고 한꺼번에 재료 구할걸. 지금 철물점 3개 돌고 다 해서 갔는데 아직도 필요한 게 있어. 목록을 제대로 썼어야 됐는데. 신기하다. 이런 걸 한 번도 가도 생각을 안 했어. 맨날 지나다니면서 보지 않았어. 결국에는 을지로 쪽에 가구거리 찾으러 왔는데 기계 상가를 한번 가보려고 해. 오, 여기 있네. 사장님. 오, 사포즈. 안녕하세요. 그 원형 샌딩기 사포 찾으러 왔어요. 60호짜리 10장, 150호짜리 10장, 그리고 제일 부드러운 거 610장이요. 탁 가게. 예. 사카 심을 구했어요. 하셨어? 네, 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경기 중앙선 분당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과 따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판을 만들었고 이제 옆에 다리는 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네. 내가 나름대로 5분간 열심히 짰는데 너무 빈틈이 많아. 그냥 덮어야겠어. 후, 초코시럽 짜듯이 쭉 짜버렸네. 친구인데 이제 얘가 합판이니까 부서지면 안 돼서 보강을 좀 해줬어. 이제 얘네들이 보강을 해줄 거야. 이제 저 판이 위로 올라갈 데가 여기라서 구멍에 맞게 사포질을 해주면 이제 다 연결되고 끝날 거야. 드디어 겉은 다 됐어. 이 안쪽이 너무 너덜너덜해가지고 페인트만 남았어. 3일간 재료 구해가지고 어쨌든 끝이 났다. 다 마른 것 같아. 마스킹 테이프를 떼보는 시간. 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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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따따따따.
바니 씨만 진짜 칠해주면 끝난다. 진짜 끝. 두 번만 발라줄 거야. 이제 마지막 바니 씨 작업을 하러 갈 거야. 어제 저녁에 한 번 발라줬고 두 번만 발라주고 마무리하겠어. 이제 마지막 바니 스치를 다 했어. 아 뭐 마감 그냥 대충 해버렸어. 뭐 꿈 내가 칠 건데. 안녕하세요. 꼼꼼하게 안 했어. 그냥 추워. 들어가야지. 안녕. 다 만들어진 바테이블은 이렇게 쓰이고 있어. 좀 앤티크한 그런 느낌 나는? 중간에 여기 하나만 더 요 옆에 라인 따라서 만들어 볼 생각이야. 선반이 하나 더 생기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늘어났지. 아직 마땅한 나무 쪼가리를 못 찾아서 못 붙이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만족하고 쓰고 있다. 안녕.